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예전에 PIR 센서, 즉 인체 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화장실 출입 시 자동으로 온오프되는 조명에 관한 영상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PIR 센서는 잠시 현관문이나 복도, 계단 등을 짧은 시간에 통과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온오프되는 조명으로는 아주 적격이지만 좀 더 장시간 사용하는 욕실이나 화장실 등에서는 설정된 지속시간 내에 추가적인 움직임의 감지가 없을 때는 순간적으로 오프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때는 또다시 모션 감지를 인위적으로 해줘야만 조명이 온되는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먼 퍼슨 센서라고 하는 존재 감지 센서를 이용하면 감지 주기 내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때 조명이 일시적으로 꺼지는 PIR 센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존재 감지 센서는 감지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의 움직임과 인간의 호흡과 심장 박동 등을 검출할 수 있다고 하여 사람이 잠을 자거나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한동안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동작 감지는 물론 존재 시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움직임이 없는 존재 자체도 감지할 수가 있어서 조명이 꺼지지 않으며 완전한 무의미 감지되어야 조명이 꺼지는데 이 센서는 지급이용과 게이트웨이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와이파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스마트 스위치와 연동하여 스위치를 트리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연동되는 디바이스가 다시 말해서 스마트 스위치가 지급이용이냐 와이파이용이냐에 따라 이 존재 감지 센서도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PIR 센서와 같이 움직임이 없으면 조명이 꺼져서 순간의 움직임을 주어야 센서가 재감지되어 다시 조명이 켜지지만 이 센서는 이러한 불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전의 영상에서 소개된 기존의 PIR 센서로 사용해왔던 욕실 조명의 연결도입니다. 좌측의 PIR 센서가 DC 12V가 인가된 상태에서 인체 감지로 센서가 작동되면 위쪽 리레이가 작동되어 AC 220V에 연결된 욕실 조명과 선풍기가 작동되고 이와 동시에 아래쪽 리레이의 작동으로 MP3가 켜져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아래의 타이머는 야간에는 MP3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그림은 이번에 새로 구성한 존재 감지 센서를 추가한 연결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존의 PIR 센서를 제거하고 존재 감지 센서만 연결하여 사용하려고 했으나 존재 감지 센서가 와이파이형이다 보니 최초 인체 감지 시에 반응 속도가 약간의 1초 정도의 딜레이 현상이 생겨서 감응 속도가 빠른 PIR 센서를 부득이하게 병렬로 병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PIR 센서는 최초 감지 시의 딜레이 현상을 보완만 해주고 이후로는 존재 감지 센서가 인체 감지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기존의 PIR 센서보다도 감지 주기가 아주 짧은 10초짜리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존재 감지 센서가 인체의 미존재를 인식하고 연동된 스위치를 오프시킬 때 만약 PIR 센서의 감지 주기가 긴 것을 사용하게 되면 PIR 센서의 감지 주기의 영향을 받아서 조명의 오프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이 PIR 센서의 감지 주기는 이보다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존재 감지 센서의 트리거로 연동되는 스마트 스위치는 DC5V에서 32V까지 입력이 가능한 스마트 스위치 모드를 사용했으며 존재 감지 시에는 스위치의 컴과 NO 접점이 붙어서 가운데의 두 개의 리레이 접점이 붙어
연결된 부하가 모두 작동되고 미전재 시에는 컴과 NO 접점이 떨어져서 릴레이 접점이 떨어져 부하가 차단이 됩니다. 아래의 스텝다운은 입력의 DC 12V를 다운하여 존재감지 센서의 전원으로 DC 5V를 인가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우측의 이미지는 좌측의 실체도대로 PIR 센서, 스위치 모듈, 스텝다운, 그리고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조립하여 패터 조각에 넣어서 만든 것입니다. 이번 존재감지 센서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체의 존재 시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움직임이 없이 변기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존재 자체를 감지할 수가 있어서 조명이 꺼지지 않는 매력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에서 존재 감지 센서 연동된 스마트 스위치의 조건 설정을 보시겠습니다. 하단 중앙의 링케이지에 들어가면 연동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상단의 Person Stage None은 미존재 감지 시이고 하단의 Person Stage Person은 존재 감지 시입니다. 먼저 미존재 감지 설정의 조건과 결과를 보면 조건에서 존재 감지 센서가 미존재 감지일 때 결과에서는 Person on Off 스위치가 OFF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Person on Off 스위치는 제가 지정한 연동된 스마트 스위치의 이름일 뿐입니다. 다음은 다시 뒤로 빠져나가서 하단의 Person Stage Person의 존재감지시 설정을 보겠습니다. 조건에서 존재감지 센서가 Person일 때, 즉 존재감지일 때 결과에서는 Person on Off 스위치가 ON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동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인체 감지에 의한 조명의 작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하라 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